KBO 리그는 오직 티빙에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 신한솔뱅크 KBO 리그 한화이글스와 NC 다이노스의 14번째 맞대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1번 이진영, 2번 권광민, 3번 문현빈, 4번 노시환. 시즌 18경기 1승 2패 5.89의 평균자 책점 기록 중입니다. 1번 서호철, 2번 김주원, 3번 박민호, 4번의 데이비슨입니다. 작년 드래프트 2라운더 임상현 선수입니다. 시즌 10경기 나와서 4패 5.83의 평균자 책점 기록 중입니다. 빠른 볼 다음에 낮게 떨어지는 슬라이더를 지금 요구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네. 그런 이 투구 패턴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택배도 성공했는데 오호. 자 여기에서 일루 쪽 송구가 빠졌고 일루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조금 떨어지긴 떨어져요. 딱 조금 타격이 됐습니다. 유격수 잡고 일루 선택. 일루에서만 아웃카운트 올라갔습니다. 자 진루 타가리면서 1사주자 2루입니다. 3번 타자 문현빈 선수입니다. 초구 타격 1-2간 좋은 코스로 빠져나갔습니다. 오른쪽에 안타. 2루 주단 3루 돌아서 홈까지 이진영 들어왔고 타자 주자 1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적시타가 됐지만 이제 본인은 2루 도전하는 과정에서 아웃이 되면서 투아웃이 됐고요. 스코어 1-0 선취점 가져가는 한화이글스입니다. 보시면 잘 처음 했어요. 지금 네. 저는 이게 홈에 승부가 안 될 거 생각했는데 보시면 이게 노바운드로 왔단 말이에요. 와 그렇네요. 네. 예. 그러면서 김용진 포수가 한 번에 볼을 캐치를 하면서 2루 송구를 하면서 주자를 잡아냈어요. 먹힌 타고 네, 뛰면서 데이비슨이 이렇게 세 번째 아웃카운트를 올려내고 있습니다. 김용진 선수는 스위치터이기 때문에 지금 좌투수가 나갔을 때는 오른쪽에서 타격을 하죠. 당긴 타구 3루 수협 빠져나갑니다. 왼쪽에 안타. 오늘 팀의 첫 안타 만들어내고 있는 2번 타자 김주원입니다. 낮은 공 타격, 2루 정면 그리고 1루에서까지 아웃카운트 올라갑니다. 자, 일단 직선타 안치홍 2루수가 잡고 곧바로 1루 송구. 아, 네. 그러니까 지금 1루 주자들은 스킵 동작을 하잖아요. 네. 변하고 받아 때렸습니다. 좌중간으로 뻗어가는 타구. 중견수 뒤로 탐장을 넘어갑니다. 자, 이 섣부른 승부가 결국 데이비슨의 45호 홈런으로 이어집니다. 역전 투런 스코어 1위. 야, 어제는 잠잠했던 데이비슨 선수가 오늘은 이 다시 한번 역전 투루포를 치면서 다시 한번 홈런 왕이라는 그런 말을 남긴 것 같아요. 예. 최성 선수 이번 시즌 2할 7푼 1리 그리고 19개의 홈런 곁들이고 있습니다. 잘 받아 때렸습니다. 좌중간으로 타고 뻗어갑니다. 타고 담장 근처 담장 밖에 떨어집니다. 곧바로 균형을 맞추는 최은성의 동점 솔로포. 스코어 2대2입니다. 이 양 팀 선배들을 어떻게 상대할지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약간 릴리스 포인트가 뒤쪽에 형성되면서 이런 볼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당긴 타고 안치홍 선수가 처리를 내내면서 2루 땅볼과 함께 원아웃입니다. 오, 지금 한석현 선수까지만 상대를 하고 빠르게 지금 투수 교체를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17경기 나와서 1승 2패 5.24의 평균자 책점 현재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존에 들어오는 공은 지금 파울 컨택이 됐습니다. 가볍게 밀어내면서 2루 수협 빠져나갔습니다. 자, 바뀐 투수 공략에 성공하면서 1사 이후 김형준의 안타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높은 존을 요구했는데 오히려 무릎 높이 들어가면서 루킹 삼진이 됐습니다. 투아웃입니다. 타구 높게 떴습니다. 2루수 안치홍이 천천히 이동하면서 이닝의 세 번째 아웃 카운트를 잡아냈습니다. 타구 받아 때렸고 높게 뜹니다. 우측 파울 지역 따라가는데요. 서호철이 이 공을 처리를 해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 회전수에 대해서 스윙 삼진 투아웃. 지금의 슬라이더가 약간 종으로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2번 타자 권광민입니다. 투스타크 원볼 상황에서의 던질 수 있는 그렇죠. 야 지금 여기서 떨어지는 공 스윙 삼진.
자 이제 4회 말 NC 다이노스의 공격 선두 타자 5번 타자 김휘집입니다. 초구 타격 3루수 문현빈이 낚아냈고 돌아서 1루에 쏩니다. 원아웃. 제가 볼 때는 이 김휘집 타자가 이상규 선수가 이 초구에는 빠른 볼을 던진다고 판단을 하고 초구부터 신발 쪽인데 뭐 부상도 많이 있었고요. 한번 더 문현빈 방면 느린 타구도 처리를 해냈습니다. 투아웃입니다. 기회를 잡았을 때 젊은 선수들이 네.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타구 오른쪽으로 띄워보냈습니다. 지금 꽤 멀리 가요. 우익수, 우익수 타구 바깥에 떨어집니다. 자 빠르게 3루까지 내달립니다. 3루, 3루에서 멈춥니다. 보시죠. 빠져 앉았고 툭 오른쪽으로 타구 밀었습니다. 뻗지 못하고 워닝 트랙 이진영이 이번에는 처리합니다. 자. 파울을 만들고 그다음에 변화구 던져주고 그다음에 또 빠른 볼. 하지만 지금은 이 변화구를 던졌지만 이 변화구가 좀 밀려 들어오면서 안타를 맞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1번 타자 서호철입니다. 초구 타격 1리가 좋은 코스로 빠져나갔습니다. 1루 주자 2루 통과 천재환은 3루까지 공도 3루에 3루 3루에서 송구가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타자 주자 2루까지 들어가면서 절호의 찬스를 잡고 있는 NC 다이노스. 오투 바깥쪽 공 라인은 쭉 베어버립니다. 3루 주자 그리고 2루 주자 마저 3루를 돌아서 홈까지 들어옵니다. 김주원의 2타점 적시타 스코어 4대2입니다. 23경기 나와서 5승 4패 6.88의 평균자책점 기록 중입니다. 바깥쪽 공 받아 때렸습니다. 짧은 타구 중견수와 좌익수 중견수 권광민이 처리를 냈습니다. 원아웃입니다. 10개 홀드와 함께 또 3.93의 평균자책점을 현재 기록 중인데 네 그렇죠. 네 결과는 이제 스트레이트 볼넷입니다. 좌석의 5번 타자 김휘지 당긴 타구 왼쪽 빼어버립니다. 타구 베이스까지 깊숙한 위치 주자 한 명 불러들이는 1타점 적시타 김휘집입니다. 타자주자 2루까지 한 점을 더 달아나고 있는 NC 다이노스 스코어 5대2입니다. 최진영 포수 몸쪽부터 앉았고 높은 존 투투 스윙 삼진 그 노림수를 뚫고 결국 삼진을 만들어냈습니다. 잘루말루 이렇게 초에 올라오면서 스피드가 조금씩 빨라졌거든요. 그리고 이 공이 약간 빠지면서 승리를 지켜줄까? 네. 아니면 이 친구가 더 던질 수 있는 능력을 위해서 더 놔둬야 되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정말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타자의 유형에 따라서도 많이 바뀌거든요. 네. 자, 지금은 주심의 선언과 함께 삼진 그리고 이제 6이닝 2실점 퀄리티 스타트 데뷔 첫 승 요건을 갖추게 되는 임상현 선수입니다. 이것이 23경기 1승 1패 3.46의 평균자책점을 그리고 직전 이닝 바로 그 데뷔 첫 선발승의 점수가 됐던 그 활로가 또 천재환 선수였거든요. 낚아냅니다. 하주석 몸쪽 공 잘 받아들였습니다. 중전 안타입니다. 오늘 멀티히트 완성하고 있는 1번 타자 서호철 풀카운트 받아 때렸고 2루수 직선타로 낚아냈습니다. 그리고 1루에서까지 아웃카운트 연결되면서 직선타로 더블플레이. 46경기 나와서 9개 홀드와 함께 6.51의 평균자책점 기록 중입니다. 투투 몸쪽 찔러 들어가면서 루킹 삼진 원아웃. 2점대로 좋은 평균자책점을 기록 중인 류진우 낮은 공 타격 3루간 빠져나갔습니다. 도시원 세 번째 타석만에 안타로 출루 성공하고 있습니다. 땅볼이 됐습니다. 유격수 잡고 김주원 2루 거쳐서 1루까지 더블플레이. 마운드에 처음으로 오르게 되는 투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데뷔 첫 등판을 가지게 되는 김승일 선수입니다. 그리고 그 데뷔 첫 상대 타자가 바로 이번 시즌 리그 홈런왕 데이비슨입니다. 첫 마운드다 보니까 받아 때린 타구 좌익수 거의 제자리에서 페라자가 잡아냈습니다. 투아웃입니다. 많이 떨릴 거예요. 네.
잘 받아 때렸고 중전 안타입니다. 이렇게 오늘 3안타 경기를 만들고 있는 5번 타자 김유지. 3구째를 받아들였습니다. 중전 안타입니다. 김희집에 이어서 김성욱까지 연속 안타. 2사 주자는 1호와 1로. 하지만 주자 2호 1로 초구 돌려봤던 한석현. 오른쪽으로 타고 떴고 긴 채공 시간 이진영이 담아내면서 잘로 1호와 1루였습니다. 36경기 나와서 3승 4패 4개 홀드와 함께 4.66의 평균 자책점 기록 중입니다. 안치홍 타자도 3할까지는 갔다가 일단 이제 부상을 한번 당한 이후에 좀 타격 페이스가 살짝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네. 지금도 빗맞은 타고 2루수 땅볼롱. 오투 멈춰 지금 걸쳤습니다. 내가 던질 수 있는 구종의 이 길이 똑같이 가느냐 이 차이점이에요. 네. 자, 그리고 허스윙 나나웃과 함께 김영준 선수가 물러났습니다. 상현례 지금 준비를 해야 될 수도 있겠어요. 어머니랑 같이 오셨습니다. 마운드에서 쓸 수 있는 그 기량을 쌓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왼쪽으로 쏘아 올린 타구입니다. 펜스 상단 맞고 떨어집니다. 천재원 타자 1호까지 공동 1호. 1호에서 세이브입니다. 김주원 선수가 어떻게 보면 오늘 경기에서 좀 흐름을 좀 바꿔놨다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예. 바깥쪽 스윙 삼진. 그렇죠. 지금처럼 이번 시즌 33경기 나와서 2승 8패 홀드 하나 5.43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 중입니다. 당긴 타구 3루쪽 문현빈이 잡고 1루로 쏘면서 세 번째 아웃카운트 올라갔습니다. 12개 홀드 세이브 하나와 함께 2.09의 평균 자책점 기록 중입니다. 김지현의 이번 공 한가운데로 통과했습니다. 루킹 삼진. 본인의 스윙보다는 컨택 유지의 스윙이 필요로 해요. 바깥쪽 스윙 삼진. KK로 투아웃. 승률을 가져간다고 한다 그러면 NC 여사상 최초 고졸신인 선발 승이에요. 그렇죠. 지금 타구 높게 떴고 우익수 한석현이 오늘 경기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담아냈습니다. 최종 스코어 5대2 임상윤 선수의 데뷔 첫 승과 함께 NC 다이노스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뭐 임상윤 선수가 6이닝 2점으로 잘 막아줬고 또 선발 승을 가져갔고요. 그러면서 타격에서는 데이비스, 김주원, 그다음 김유지 이 선수들의 강력한 타격으로 인해서 NC가 승을 가져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